애기야, 오늘 뭐 했어? 얼굴에서 광이 나는데? 아니야, 아무것도 안 했어. 아무것도 안 하기. 응? 아무것도 안 했다니까. 그리고 비밀이야. 그래. 뭐 화장실 갔다 올게. 응. 빨리 갔다 와. 안녕하세요, 밤비거리예요. 아까 그 광나던 여자는 어디 갔냐고요? 바로 접니다. 지금 쌩얼인데요. 지금 로션만 바르고 크림까지 하고 왔어요. 아까 제가 광나고 쫀쫀했던 피부의 비결은 바로 두둥 바로 슈에무라의 글로우 크림과 글로우 베이스입니다. 이 제품을 사용해서 제가 지금 이 피부에 한번 쫀쫀하고 광이 나도록 만들어 볼게요. 사실 우리 이제 날씨가 좋아지면서 햇빛 받을 일이 많아지잖아요. 아까 영상에서도 햇빛을 촥 받았을 때 나는 그 피부를 갖기 위해서 제가 이 베이스를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슈에무라의 글로우 크림인데요. 글로우 크림 같은 경우에는 제형을 보시면 되게 미세한 펄 알갱이가 들어있어요. 이것들은 좀 피부를 쫀쫀하고 쫀득쫀득하게 만들어줘서 나중에 파운데이션을 발랐을 때 조금 유지력이 더 좋도록 해주더라고요. 이렇게 베이스를 바르실 때는 안에서 바깥으로 피면서 바르면서 패팅을 중간중간에 해주셔서 피부에 착 달라붙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짜잔! 이렇게 완료가 되었나요? 약간 조금 핑크빛이 돌아서 얼굴이 조금 더 화사하게 변신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바로 이 글로우 베이스인데요. 슈에무라 글로우 베이스는 이렇게 블랙 컬러로 되어 있어서 약간 좀 시크한 케이스예요. 저는 1호를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핑크빛이 돌아요. 이게 조금 더 화사하게 밝힐 수가 있고 보시면 은은하게 펄이 있는데 이게 왜 펄 베이스 중에 좀 과한 것들 되게 많잖아요. 막 바르면 막 뻣떡뻣떡되고 막 펄 입자 보이고 막 손에 이렇게 바르면 손에 받던 막 손 반짝반짝거리고 막 그런 것도 있는데 이 슈에무라 거는 그러지는 않았어요. 보시면은 되게 핑크빛으로 윤기가 돌게 베이스가 깔리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 역시 안에서 바깥으로 바르면서 패팅을 해주세요. 슈에무라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쫀쫀한 느낌과 광이 포인트니까요. 조금 화사한 느낌도 나죠? 제가 사실 피부가 좀 노란 편이거든요. 손에 보면 좀 노란데 지금 피부가 되게 은은하게 약간 핑크빛이 도는 게 하얘진 것 같아요. 지금 저는 메이크업 전에 발랐지만요. 메이크업 후에도 글로우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살짝 짜서 영상에 나온 것처럼요. 이렇게 조금 비벼줍니다. 손끝에서 비벼줘서 광이 필요한 부분에 한 번 더 이렇게 터치를 해주면 얼굴도 화사해지고 조금 더 광이 도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밤비거리 슈에무라 베이스 사용법을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오빠를 만나러 가볼까요? 뭐야,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뭐 했어? 나 비밀이라니까? 너 혹시 이거? 오, 어떻게 알았어? 그거야, 그거. 그럴 줄 알았어. 대단한데? 역시 오빠를 속일 수가 없구만. 이래서 여자들 말은 곧이곧대로 믿으면 안 돼. 자고로 우리 엄마가 얼굴에 분칠한 사람 믿지 말랬어.